부모님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더 명언이 있더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 유독 그 자녀에게 조금 더 정이 가고, 그리고 마음이 쓰이고, 좀 안타깝고, 애처롭고, 뭐 그런 자녀가 더 있죠. 물론 기준은 저마다 좀 다르겠지만, 분명히 부모들에겐 그런 자녀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왠지 더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그래서 조금 더 밟히는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쭉 성경을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유독 더그 사람에게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몇주 동안 노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할 건데,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남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노아. 노아는 어떻게 모두가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쭉 1장부터 오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가인과 아벨로부터 이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집을 떠나면서 선언하죠.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문화와 문명과 도시를 만들면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아담이 회개하고 아벨이 없는 대신 셋을 얻어서 그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구상에는 가인의 자손들과 아담 이후의 셋의 자손들로 양분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6장에 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가 9대 노아 장손까지 오면서 세월이 1500년이 지나요. 급격하게 인구가 늘죠. 아마도 인류 역사에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난 시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갑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도 심판하지 않고 견디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죄가 만연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시게 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첫째는, 이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덧 이 세속적인 가인의 자손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자꾸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의무적이고 신앙생활이 귀찮아지고 불편해지면서 자꾸 세속적인 삶을 사는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편안해지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걸 안 하면 안 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던 삶들이 자꾸 세속적으로 물들면서 이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각하게 보시게 된 이유예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희망이었는데 그들까지 무너지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미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만의 문명과 도시와 세속적인 세상을 만들면서 이미 성경에 언급됐듯이 일부 다처제라든지 동성애 이런 게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던 아담 이후에 쭉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그 신앙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또 심각하게 본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제일 영웅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하느냐? 네피림이라고 해서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왜 우리 무슨 뭐그칼잘 쓰고 힘센 사람을 사람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듯 이 시대는 사람 많이 죽이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폭력으로 전쟁으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영웅이고 승자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남을 죽여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되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박수 받고 그런 사람을 이 꼭대기에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에 세우는 세상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인가? 내가 만든 피조물들인가? 차라리 창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돔성이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게 맞는 것 같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 홍수 시대의 이 멸망은 그들이 타락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게 맞지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셋의 자손들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인의 자손들과 어울려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라고 선언한 가인의 자손들과 똑같이 사는 하나님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믿음을 잃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시선이 나 때문에 그 마음이 나를 바라봄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세상은 많은 죄악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머물러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인하여 세상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역할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졌던 하나님의 기대였던 이 셋의 후손들이 완전히 가인의 문화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결심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심판하지 않고 120년을 기다린 뒤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완전히 정말 가장 인류 역사상의 가장 죄가 극적이고 타락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것을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신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문득 제가 이 설교를 쭉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꽂혔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제목들 가운데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내 생명이 지금 여기에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걸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의롭고 세상 사람에 비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1년 동안 연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걸까? 제가 문득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참 부끄럽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이유는 마치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의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내가 꼭 잘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잘 해보라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우리가 오늘 아무 일 없이 여기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의롭고 잘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더 가슴 절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신 이유가 있어요. 자꾸 그 죄가 많은 사람들, 다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노아였어요. 자꾸 노아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셔놓고 그 노아 때문에 멈칫하게 한 사람이었을까? 노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9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떳떳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기도한 다음에 응답 받은 뒤에 움직이는 삶의 철학을 가졌던 사람이 노아예요. 물론 이런 노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고, 아니,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멋있게 살고, 다들 즐거워하고, 해피해한데, 왜 노아 너만 그렇게 궁상 떨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고, 우리와 어울리지 못하고, 이 즐거운 세상을 즐기지 못하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노아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회유하죠.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누가 뭐래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는 그 겉모습,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내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신령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절대 다수가 다 겉모습 앞에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세상에 다 물들어서 휩쓸려 갈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 한 분에게 내 영혼이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노아가 너무나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노아를 살리시기 위해 120년의 시간을 두고 심판하기로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보다 힘세고 노아보다 멋지고 노아보다 똑똑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그 볼품없는 노아를 사랑하셨고 노아를 구원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을까요? 모두가 겉모습, 사람들이 보여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할 때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 내 영혼을 가꾸기에 노력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물어보면 자녀들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그냥 늘 사랑스럽고 뭘 해도 이쁘고 믿음직한 자녀가 있고 하나는 불안불안하고 뭘 해도 믿어지지 않고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근심을 주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두 가지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인간은 정말 하는 일마다 또 생각하는 것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는 일마다 너무 밉고 너무 안타깝고 하는 일마다 너무 불안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 1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노아를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수가 노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다수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인류 역사의 노아를 평가하는 기준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 다수가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지 말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땅의 76억의 인구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절대 다수가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지라도 나는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음과 시선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 그 시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지시기로 결정하고 어느 날 작정하신 그 계획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텐데 너는 그 사이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만들 소재는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고 길이는 135m, 너비는 23m, 높이는 14m. 그래서 그 안에 3층의 구조로 만들고 방은 몇 개 만들고
창문은 저 위에다가 하나만 조그맣게 만들어서 통풍이 되게 하고 바깥 안에서 바깥으로 쉽게 나올 수 없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 아스팔트를 발라서 완전히 방수를 철저히 하게 하고 그 안에다가 먹을 것과 그 이 땅에 있는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는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십니다. 그냥 노아에게 네가 방주 져라 이렇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계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소재는 뭘 가지고 짓고 짓는 규모는 어떻게 하고 그 안에 구조는 어떻게 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당시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1500년이 지나면서 문헌에 보면 인간은 철을 가지고 날카로운 무기도 만들고 성을 쌓고 이미 인류 역사에 음악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이 유흥을 즐길 만큼의 여러 가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큰 배를 지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노아가 수십 톤 되는 이런 큰 바지선 같은 배를 만들 만한 기술이 있었을까? 전 그게 없었다고 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만들어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지혜를 주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지은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배가 움직이는 동력, 노라든지 키 이런 게 없어요.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나침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노를 저어라, 어디로 가라, 뭐 어디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나침반을 가져오더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배는 홍수가 나면 딱 닫히고 그리고 홍수가 끝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냥 그 배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를 저어서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모세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된 남자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공주의 손에 갈 거라고 엄마는 알지 못했어요. 한없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지 누구에게 고기밥이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결과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가 이제 홍수가 시작될 때 얼마나 많이 비바람으로 흔들리고 세상 모든 게 멸망하면서 그 배가 여기저기 얼마나 떠다니면서 수없이 부딪히고 수없이 넘어질 것 같고 수없는 위기가 수없는 불안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배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어떻게 우리가 가보자고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배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실패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살고자 노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결국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가면 거기가 소망의 포구고 거기가 생명의 포구고 거기가 안식의 포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불안하면 내가 노를 저으려고 하죠. 우리는 좀 힘들면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목적을 정하려고 해요. 노아의 방주는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흘러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되면 거기에다가 너와 내 아내,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동물마다 암수 한 상씩을 방주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만 가지가 넘는 동물 암수 한 상씩이 들어와요, 방주 안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노아가 모았을까? 그거 뭐 사냥 다녔을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가장 먼저 알죠. 그래서 막 새떼들이 또는 뭐 이렇게 무슨 뭐 개미떼들이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민감한 동물들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자연의 징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어떤 그런 사인을 줬어요. 그때 암수 한 쌍들이 막 알아서 동시에 막 방주 안으로 다 몰려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그 수만 가지의 동물 암수 한 쌍이 방주 안으로 몰려들어서 탁탁 자기 구역에 들어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완벽하게 노아 방주를 지은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양식을 얼만큼 준비하고 뭐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라지십니다.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잠깐 흔들려요. 왜 흔들리느냐, 노아가.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머뭇거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지금 아침이면 해가 탁 떠오르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데 어제도 일주일 전도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아요. 분명히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멀쩡하게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멀쩡한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 뒤에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노아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처음으로 홍수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비록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타락하고 세상이 죄를 많이 짓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너무 멀쩡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세상,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게다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게 쉽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방주가 완성되면 너 아들과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방주 안에 태워라. 나중에 보면 노아를 비롯해서 8명의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노아의 나이가 480살이에요. 근데 이때 노아는 불행하게도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첫 번째 아들 샘을 얻은 나이가 502살입니다. 아니, 지금 노아는 아직 첫 번째 아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건데 그때 되면 네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함께 태워라 그러셨거든요. 아니 애기도 없는데 무슨 아들들 며느리는 이게 뭐야? 너무 이게 완전히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걸 믿어야 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지, 잠시 머뭇거릴 때그 갈등을 치유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는 그 고민을 가지고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찾아가요. 소위 가족회의를 하는 거죠. 그때 무두셀라 할아버지 나이가 849세였고 아버지 라멕이 662세였어요. 노아가 480살이었고. 그러니까 3대가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 지금 현실이 이런데 세상이 심판할 거라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나는 아들도 없는데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다 태우라는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현실적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기는 너무 헷갈린다고 신앙적 갈등을 얘기할 때 그의 아버지 라멕과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좋은 사례를 보였을 거예요. 노아가 갈등하고 주춤이 있을 때 아마 그의 아버지, 특히 무두셀라가, 할아버지 무두셀라 이랬을 거예요. 손자인 노아에게, 얘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에녹 할아버지가 승천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니?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면 안 되는 게 없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테니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단다.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산이에요. 결국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의 격려와 기도를 받고 노아는 결정하죠.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 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대가 모여서 말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용기를 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아마도 제가 볼때 그의 아내는 좀 투덜거렸을 것 같아요. 바가지 긁었을 것 같아요.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나 노구를 이끈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노아를 도와서 나무를 함께 나르고 그리고 함께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 좋고 이렇게 세상 살기 좋은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저 산꼭대기에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짓는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성 없는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다 혀를 찹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시간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을 설득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수없이 전도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거나 공감해 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해요.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춤을 추거나 울지 않는 세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도 누구도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죠. 공감하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렵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말해요. 왜? 영적으로 점점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행복은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느낄 만큼의 예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창조하게 하고,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 그냥 무감각하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주일날 던져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의 폐부를 찌르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나를 다시 세우게 하고, 내가 그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내 인생을 깨끗한 물로 샤워하고 정화하듯 나를 정결케 해가는 찬양이 드려지고,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증하는 영적으로 예민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찬양과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삶,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해지고 있는 노아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을 때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그 비웃음을 견디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 더욱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지 22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 셈을 주세요. 그리고 연이어 함과 야벳까지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좀 자랐을 때 예쁜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만나 결혼을 해서 홍수 직전에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는 너무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현실이 없는, 현실감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안 될 것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고 안 될 것 같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집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상식대로 살 겁니다. 나는 이성대로 살 겁니다. 나는 내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 겁니다. 아니, 나는 그때 촉, 느낌을 가지고 살 겁니다. 저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 경험과 이성과 느낌과 감성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감사함으로 영적인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76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주목하시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고 누군가에게 더 시선이 가야 한다면 그가 내가 되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이 지금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언했던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경제적 가치나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겉모습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고 내 영혼을 가꾸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가십시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선택한 노아는 구원의 방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받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 안에 순진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노아 같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